6개월 만에 슈빌을 다시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우리 슈빌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한국새예요, 한국새. 한국 땅에 완벽하게 적응을 마쳤다는 슈빌. 걸음도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는 여전하군요. 제작진을 향해 전에 없던 힘찬 날개짓까지. 이야, 그새 좀 더 늠름하고 당당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슈빌 개인기 하나 생겼는데 정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개인기가 있습니다. 아니, 생김새 자체가 개인기인데 또 무슨 재주가 생겼다는 걸까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는 사육사를 향해 무언의 경고를 날리는 슈빌. 그런 녀석과 과감히 아이 컨택을 하더니. 슈빌님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공손하게 인사하는 사육사를 따라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는 녀석. 동방 예의지국인 한국에 오더니 절로 예의가 발라지기라도 한 건가요? 이렇게 인사성 밝은 친구는 또 처음 봅니다. 그런데 슈빌의 요 깍듯한 인사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요. 어서 와 친구라고 말하고 싶을 때 보이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 이렇게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위아래로 격렬하게 흔드는 행동이 슈빌에겐 친근감과 호감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만큼 낯선 한국이 편안해졌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렇다면 까탈스럽던 입맛에도 변화가 생겼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폴립테루스랑 드러머리 같은 거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 그거 먹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가 정말 솔직히 말하면 회사가 부도날 뻔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값비싼 아프리카 어종 대신 우리의 토종 민물고기 메기를 준비했는데요. 과연 슈빌 이 친구 비교적 저렴한 한국산 물고기도 먹어줄까요? 진흙탕 속에서도 사냥감을 기가 막히게 구분하고 놀라운 집중력으로 목표물을 거침없이 캐치해내는데요. 이야, 사냥감 앞에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실력발이 제대로입니다. 한 입에 꿀꺽 삼키는 걸 보니 토종 메기 맛에 흠뻑 빠진 것 같죠? 공룡의 후예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먹는 모습 또한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제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다니 밥값 걱정 노! 이거야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